내년부터 적용되는 22개정 교육과정 수학, 고1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건 공통수학 1이죠. 거기서 첫 단원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 그대로 그 대단원 다항식에 또 중단원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첫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연산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다항식이란 거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하죠. 다항식이 뭔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시고, 연산, 여러분 연산하면 뭐 생각나세요? 수학의 연산이 뭐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선 그걸 배우면 돼요. 그럼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해요? 동명끼리 더하고 빼서 정리하는 거 아시죠?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곱셈은 분배법칙 이용해서 계산해서 전개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워요. 뭐 합차공식, 제곱공식 이런 거 중3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게 기본적으로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하는데 그 많이 나오는 형태, 중요한 형태는 공식으로 정리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똑같은 다항식의 곱셈이더라도 그 공식의 내용이 좀 많아져요. 중학교 때는 제곱공식에서 두 항 있는 식의 제곱을 했었는데 이제는 세 항짜리를 제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분배법칙으로 이거 전개할 수 있을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 더 곱해서 세 제곱. 세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거기다 a 더하기 b 한번 더 곱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직접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걸로 a 빼기 b의 세 제곱도 이렇게 된다는 거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고, 물론 이 공식은 위의 공식에서 b 자리 마이너스 b 대입하는 식으로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뭐 이제 얘랑 얘를 곱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되고, 역시 여기서 b를 마이너스 1로 b로 바꾸면 얘 곱하기 얘는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 된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건 뭐 교과서 같은 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뭐 다항식 곱셈 할 때 이러한 공식으로 정리된 것들은 당연히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중학교랑 똑같고, 곱셈도 뭐 공식은 좀 늘어났지만 뭐 기본적인 뭐 원리는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중2, 중3 때 하던 단항식, 다항식, 곱셈이랑. 근데 중학교 때 연산 중에 뭘 안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다항식의 나눗셈은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약간 새로운 내용인데 다항식의 나눗셈도 배우게 돼요. 다항식의 여기서 나눗셈이라고 할 때 나눗셈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뭐 7 나누기 3 하면 뭐 3분의 7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을 텐데, 그 전에 7 나누기 3은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다, 이런 몫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사실 그 뭐 3분의 7 이런 보다 더 먼저 배우죠. 초등학교 때 여기서 배울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러한 몫과 나머지가 있는 다항식 그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수 정수의 그 몫과 나머지가 있는 정수의 나눗셈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어떤 뭐가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수의 나눗셈을 봐요. 6724 나누기 31 할 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 31에 곱해서 얘를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숫자를 만들어서 찾아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계속 써 나가다가 이제 남는 나머지가 31보다 작아질 때까지 나누면은 이제 6724는 31로 나누면 몫은 216, 나머지 28이다. 이렇게 뭐 미리 해봤는데 계산할 수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도 똑같아요. 이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7이란 3차식을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눠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서 하는데, 다항식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곱했을 때 최고차항이 얘랑 같아지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x제곱에다 곱해서 2x 세제곱이 되는 걸 찾으려면 2x를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2x 곱한 걸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저거 할 때랑 마찬가지로 변변 빼요.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7인데, 역시 최고차항을 보면 여기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죠. x제곱에다 뭐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죠. 여기다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 여기 써주고 빼요. 그럼 2x 빼기 6인데 우리가 나누는 식은 2차식인데 지금 남은 식은 1차식이죠. 나머지는 아까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질 때까지 나눴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비슷하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나눕니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 남은 나머지의 차수가 1차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나눗셈을 멈춰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은 2x 빼기 1이랑 1차식이고 나머지도 2x 빼기 6이랑 1차식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정수의 나눗셈은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이 나눠진 수 6724는 나눈 수 31 곱하기 몫216
더하기 나머지 28. 이거랑 같죠? 이거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그렇죠? 나눈 수는, 나눠진 수는 나눈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랑 언제나 같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나눠진 식은요,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랑 언제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일반적으로 쓰면은 다항식 AX를 BX로 나눠서 몫이 QX, 나머지는 RX가 나왔다. 이러면 AX는 BX 곱하기 QX 더하기 RX, 나눠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랑 언제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눗셈을 뭐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 조리제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교과서 보세요. 그리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해서 이런 건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다음 중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요. 그 항등식 나머지 정리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 정리를 하면 더 샘플셈은 중학교랑 똑같고요. 일단 곱셈은 약간 더 이제 공식도 많아지고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다룬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하지 않던 나눗셈을 하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세로셈으로 할 수 있고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뭐 조리제법도 가능하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는 언제나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낫습니다. 이건 다항식 나눗셈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정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언제나 작은 수가 돼야 되듯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보다 언제나 나머지 차수가 낮아야 돼요. 2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와야 됩니다. 1차식이거나 아니면 상수로.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